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 그리고 ACE2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뇨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입니다. 우선 시작은 안지오텐신오젠이라는 450개가 넘는 아미노에시드로 된 꽤 큰 프로틴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얘가 분비된 위치는 어디죠? 네, 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안지오텐신 1이라는 10개짜리 꽤 작은 데카펩타이드로 잘리게 됩니다. 이때 작용을 하는 효소가 레닌입니다. 레닌은 어디서 나온 녀석이죠? 네, 신장에 있는 적스타글로메룰랄 셀에서 나오게 됩니다. 글로메룰랄 퍼퓨전이 감소를 하게 되면 분비가 되는 녀석이죠. 그래서 체액을 늘리는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안지오텐신 1이 ACE,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에 의해서 안지오텐신 2가 됩니다. 얘는 끝에 두 개의 아미노에시드가 잘려나가면서 이제 8개짜리 옥타펩타이드가 됩니다. ACE2는 어디에 위치해 놓은 녀석이죠? 네, 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 중에서도 이제 렁 혈관, 캐필러리에 있는 엔도텔리얼 셀의 분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안지오텐신2는 안지오텐신2 리셉터 타입 1, 리셉터 타입 2, 이렇게 두 가지 리셉터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리셉터들은 7 트랜스멤브린 프로틴, 이렇게 그려놓은 대로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작용을 하게 되면 바소 컨스트릭션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자, 이게 클래시컬한 라스 시스템이고 이제 여기에 곁다리로 다른 패스웨이가 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ACE2를 통한 패스웨이인데요. 이 ACE2는 얘도 렁에 존재하긴 하는데 에피텔리얼 셀에 주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폐포와 만나는 그 위치에 있는 거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원인 바이러스인 SARS-CoV-2 바이러스. 얘는 이렇게 동그랗게 바이러스가 있고 겉에 이렇게 스파이크 프로틴, S 프로틴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S 프로틴들이 인간 세포에 있는 어떤 단백질과 이렇게 딱 결합을 해가지고 이 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열쇠와 자물쇠처럼 딱 맞아떨어지는 이 프로틴이 바로 ACE2 프로틴입니다. 네, 그러면 안지오텐신1을 ACE2가 클리비지를 하게 되면 맨 끝에 한 개의 아미노에시드가 잘려나가면서 안지오텐신1,9이 됩니다. 다시 얘가 ACE에 의해서 두 개의 아미노에시드가 더 잘려나가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액티베이션이 되면 얘는 마스 리셉터라는 녀석이랑 결합을 해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작용들을 보면 우선 메인으로 안지오텐신2가 작용을 하는 안지오텐신2 리셉터 타입 1의 경우 바소 컨스트릭션 그리고 프로인플라마토리한 리액션을 일으킵니다. 반면에 이 안지오텐신2가 또 결합을 할 수 있는 안지오텐신2 리셉터 타입 2, AT2 리셉터라고 줄여서 쓰기도 하죠. 이 녀석이 결합하는 경우에는 반대 작용을 합니다. 바소딜레이션 안티인플라마토리 쪽으로 작용을 하고 안지오텐신1,7이 작용을 하는 마스 리셉터의 경우에도 안지오텐신2 리셉터 타입 2와 마찬가지로 이제 타입 1 리셉터의 작용에 반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서 약력적인 걸 좀 보면 이 ACE라는 효소가 있었죠. 이 ACE라는 효소를 차단하는 약물이 있습니다. ACE 이니비터라는 녀석이죠. 이건 얘를 차단합니다. 그러면 안지오텐신 1에서 2로 넘어가지 못하면서 안지오텐신 2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지오텐신 2 리셉터 타입 1 리셉터를 액티베이션을 시키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이 혈압을 올리는 여러 가지 기전들이 작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혈압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ARB
안지오텐신 리셉터 블락커라는 종류가 있죠. 얘네들은 안지오텐신 2가 여기 안지오텐신 2 리셉터 타입 1에 바인딩하는 것을 막는 녀석들입니다. 그래서 고혈압 치료제의 대표 주자인 ACE 인히비터 ARB는 이런 맥락에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쪽을 보시면 안지오텐신 1은 이렇게 10개짜리 펩타이드라고 했고 이게 끝에 두 개가 잘려나가게 되면 안지오텐신 2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가장 작용이 강한 녀석이고 얘가 안지오텐신 2 리셉터 타입 1에 바인딩을 했을 때 혈압을 올리는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먼저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름이 뭐 안지오텐신 1, 안지오텐신 2라고 되어 있고 이제 나중에 발견된 9개짜리 펩타이드는 1,9, 7개짜리 펩타이드는 1,7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AT1 리셉터가 액티베이션이 되면 이제 신장 사구체 쪽을 봤을 때 크게 세 가지로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프록시말 튜블 자체에 AT1 리셉터가 존재를 해가지고 얘가 액티베이션이 되면 소듐과 바이카보네이트 아연들의 리absorption이 증가를 합니다. 소듐이 몸내로 들어오면 물도 따라서 들어오죠. 그래서 볼륨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애초에 이 레닌이라는 녀석이 볼륨 디플리션에 의해서 분비가 촉진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것이 말이 되겠죠. 또 AT1 리셉터는 어드레날 글랜드의 제일 바깥쪽에 있는 조나 글로메룰러사에도 존재를 해가지고 얘가 액티베이션이 되면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피추어터리 글랜드의 포스테리어 로브 쪽에 또이 리셉터가 존재를 해가지고 얘가 자극이 되면 ADH, 바소프레신, 시크리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세 가지 작용이 이제 이뇨제 쪽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맥락에서 작용을 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프록시멀 튜블입니다. 프록시멀 튜블에서는 이제 바이카보네이트와 소디움 리absorption을 하는 곳인데요. 여기서 이제 바이카보네이트 아연과 H 아연이 만나가지고 H2CO3가 되고 얘는 카보닉 안하이드레이즈라는 효소에 의해서 얘는 타입 4인데 얘에 의해서 이제 CO2와 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중에 CO2는 무극성 기체이기 때문에 디퓨전이 돼가지고 셀 내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 아연들은 쉽게 못 들어오겠죠. 극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들어온 CO2와 H2O는 다시 카보닉 안하이드레이즈 이번에는 세포질 내에 존재하는 타입 2 카보닉 안하이드레이즈입니다. 얘에 의해서 H2CO3로 합쳐지고 얘는 다시 이온화가 되면서 H 이온과 바이카보네이트 이온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렇게 나눠진 수소 이온은 NH3라는 익스체인저를 통해서 이제 루멘 쪽으로 소변 쪽으로 나가게 되고 이 바이카보네이트 아연은 MBC2라는 코트랜스포터에 의해서 이제 체내로 리앱섭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이 잘 돌아가야 바이카보네이트 아연의 재흡수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안지오텐신 1 리셉터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안지오텐신 1 리셉터가 안지오텐신 2 리셉터 타입 1이 안지오텐신 2에 의해서 액티베이션이 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익스체인저들이나 펌프, 이 코트랜스포터 이런 녀석들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면 이 사이클이 더 빠르게 돌아갈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더 많은 소듐, 더 많은 바이카보네이트의 리앱소르션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소듐과 바이카보네이트가 몸속에 들어오면 물도 따라서 같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볼륨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럼 이걸 차단하는 이뇨제는 카보닉 안하이드레이즈 이니비터 종류입니다. 대표 주자인 아세타조라마이드가 있죠. 그래서 이걸 투여하게 되면 이렇게 여기 있는 카보닉 안하이드레이즈들의 작용을 차단을 하면서
이 사이클이 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듐과 바이카보네이트 아연의 리absorption이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작용하는 이뇨제입니다. 다음으로 컬렉팅 튜블의 프린시팔 셀을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는 NAK-ATPase 펌프가 존재를 해서 조직적으로는 소듐을 가져오고 셀 내로는 포타슘을 넣는 그런 기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멘 쪽 멤브레인에는 소듐 채널과 포타슘 채널이 있어서 이 아연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알도스테론, 스테로이드 호르몬이죠. 얘가 셀 안에 멤브레인을 통과해서 들어오게 되면 셀 안에 존재하는 미네랄로코르티코이드 리셉터, 알도스테론 리셉터의 다른 이름이죠. 여기에 바인딩을 해서 얘가 이제 뉴클리어스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유전자를 발현시킵니다. 그 유전자 중 하나가 이 소듐 채널과 이 NAK-ATPase 펌프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듐은 많이 들어오고 포타슘은 많이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소듐 리absorption이 증가하고 포타슘 리absorption은 감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전을 막는 이뇨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아밀로라이드와 처얌테린과 같은 녀석들은 여기 에피텔리얼 소디움 채널을 차단하는 약물입니다. 또 스피로놀락톤과 에플레레논과 같은 약물들은 알도스테론이 이 미네랄로코르티코이드 리셉터에 바인딩하는 것을 막는 차단제입니다. 이런 약물들이 작용을 하게 되면 반대로 소듐 리옵셉션이 감소하고 포타슘 리옵셉션이 증가를 하게 되겠죠. 즉 소듐이 밖으로 많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소변이 많이 나오겠죠? 네, 이뇨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포타슘의 경우 다른 이뇨제들과 달리 리옵셉션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다 라고 해서 포타슘 스페어링 다이우레틱스 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컬렉팅 덕트에 왔습니다. 자, 컬렉팅 덕트는 이제 소변이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물을 뺏기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뺏기면 노란 오줌이 나오고 덜 뺏기면 하얀 오줌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솔트보다는 이제 물의 양을 조절을 해서 소변을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화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바소프레신 리셉터 타입 2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이제 피추어테리에서 ADH가 나와가지고 바인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셀 안에 인터널라이제이션이 되었던 아쿠아포린들이 이 루멘 쪽의 멤브레인에 이렇게 인서션이 됩니다. 그러면 물을 더 많이 뺏기게 되고 소변은 더 농축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 몸 안쪽으로는 물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볼륨을 늘리는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소프레신 의 작용은 최종적으로 H2O 리앱셉션을 증가시켜서 볼륨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작용하는 이뇨제를 살펴보면 이 바소프레신 타입 2 리셉터를 차단을 할수 있는 코니밥탄, 톨밥탄 이런 밥탄 종류의 약물들이 여기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ADH가 와서 붙는 것을 차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쿠아포린 인서션이 감소를 하고 그러면 소변이 농축되지 않고 묽은 채로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렇게 이뇨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상입니다.